우리 가족들 생일이 7월에 많아요. 제가 7월 6일이고 둘째 선우가 7월 19일이고 와이프도 7월이고 예? 아 정말? 하필? 축하해요. 7월 19일이고 아내도 7월이고 강은 8월이고 엄마도 6월이었고 엄마는 이제 음력이긴 하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 7월이고 장인어른 생신도 8월이고 7, 8월에 모든 생일들이 다 모여있는데 잘됐다 그래서 7월 19일로 날짜 잡았어. 선우 생일날 노래들이 다 강우 얘기들이 많으니까 미안해갖고 이번에 선우 근데 사실은 이제 선우한테 바치는 노래가 처음은 아니었고 라디오하고 집에 가다가 운전하면서 집에 가다가 아 이게 생일 축하곡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. 옛날에 별밤 생일 축하곡 제가 몇 번 들려드린 적 있죠? 밤하늘에 비치는 당신의 얼굴이 엄마 품에 잠든 고운 아기 같아요. 맑은 눈과 예쁜 미소를 내게 전해준 그대의 나 하다가 별이 빛나는 밤에 와 라고 끝나요. 이문세 씨의 이문세의 별밤 생일 축하곡인데 이런 걸 나도 하나 이제 만들어서 우리 프로그램에 써야겠다 하면서 흥얼거리기 시작을 했지. 집에 가는 한 15분 동안 20분 동안 후렴구를 만들었어요. 후렴구를 만드는 게 어떤 거였냐면 그냥 가사까지 한 번에 막 생일 축하해요 정말 고마워요 남보다 더 소중한 사람 그대 때문에 웃어요 그대 때문에 견뎌요 이 고단한 세상에서 아주 오래오래오래 우리 손을 마주 잡고 행복하게 살아 하는 거를 만든 거야. 집에 가가지고 잊어먹지 않게 이것도 이제 핸드폰에다가 녹음을 했죠. 이제 막 듣는데 2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. 이런 소리까지 다 녹음됐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필 받았을 때 빨리 해야 돼. 집에 가가지고 또 그날 이제 벌스를 만들었지. 근데 이제 언제 하면 좋을까 이러다가 이제 선우 생각이 난 거야. 점점 그대가 날 찾아왔던 그날 난 또렷이 기억해요 참 해맑은 눈빛으로 날 바라봐주던 그때 처음 그대가 날 불러주던 그날 난 지금도 생생해요 세상 그 다정한 목소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마치 오래전 이미 예정된 듯 그대와 난 우리가 되었죠 축하해요 정말 고마워요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 그대 때문에 웃어요 그대 때문에 견뎌요 이 고단한 세상에서 아주 오래오래오래 우리 손을 마주 잡고 행복하게 살아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아주 오래오래오래 우리 손을 마주 잡고 행복